형님은 경주로 형님을 모시고 간 것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. 제가 그쪽에서 가습방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뭐 형님도 그쪽에 동네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려고. 녹취록에 나오는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는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 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삼선의 김우남 위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. 본인이 허가 없이 왜 저 취재 찾은 줄? 아 물론이죠. 예. 네, 스님 그 스님하고 워낙 친했으니까. 예. 그분이 불교계 그 스님들하고 아주 친했어요. 네. 혹시 그 스님이 어느 분이신지? 그걸 왜 저 얘기 묻습니까? 예. 무슨 뭐 내가 무슨 범죄자입니까? 김 의원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서도 그 스님이 은 씨를 특별 접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면회 갔다 있는 게 잘못입니까? 예, 그 면회는 또요. 네. 분명히 말하지만 면회도 네. 저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. 예, 예. 그분하고 친한 스님하고 네. 스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견이 가면 특별 면회가 되니까 그래서 편의 때문에 간 것이고.